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라사랑 이웃사랑, 조금 고루해 보이는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인데 왜 그 자리에 나라가 들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주의 시대, 요즘 보면 정말 개인이 가장 중심이 되는 시대인데 우리 집단을 얘기하고 나라를 얘기하면 조금 먼 얘기처럼 혹은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 쓰신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다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요, 그 나라의 위기 앞에서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기에 힘썼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보셔요. 백성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정말 이민 생활에서 자리 잡힌 그 자리를 그냥 내려놓고 돌아온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고요. 목숨 걸고 금식한 후에 왕궁에 들어갔던 에스더가 있고요. 나라의 심판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예언한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민족을 위해 애타는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도 보면은요, 애국 애족의 특징을 갖습니다. 나라의 큰 위기의 시기에 기독교가 큰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 구한말, 또 일제시대, 6.25 이 거치면서 나라가 정말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시대에 있을 때에 참 크리스찬들이 그때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요, 기독교인 대표가 나라를 대표해서 일하고 뛰고 힘썼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선각자들이 기존에 있었던 가치관, 이념, 종교 대신에 기독교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고 그들의 소망대로 이 나라는 크게 발전하여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해요. 나라라는 그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요즘 보면 한동안 냉전 이후에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국가 간의 분쟁과 전쟁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많은 우려를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나라의 가치, 또 하나님께 사랑하는 이웃에 대한 개념 우리가 다시 한번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 또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참 사랑하시는 분, 그대의 조국을 굉장히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신 분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다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역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아마 그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제사제도 익숙하고 식민 통치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도 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일하는 현장도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사역의 1순위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그들의 동족을 찾아서 만나고 복음 전하고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대부분의 사역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성경이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에 임하시기까지 30세 이전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집안의 장남으로서 아마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일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요, 큰 도시에 있는 목수는 자기 가게를 차리고 일을 하기도 하지만 작은 도시에 있는 목수는요, 그 연장통을 짊어지고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일거리를 맡아서 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셨는데 나사렛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마 예수님도 연장통 짊어지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그대로 느끼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람들 사는 세상을 곳곳마다 구석구석 체험하고 그들의 상처와 어려움을 보고 또 식민지하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압박감도 느끼고 여러 문제를 깨달았을 거예요. 아마 저절로 그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정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도 이제 일을 감당케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맡길 때도요 그들의 사역의 범위를 한정시켰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보면은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사형 공생의 우선적 범위를 이스라엘 땅으로 삼으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온 세상의 구원에 있는 것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 것 같은데 사역의 우선순위는 유대 땅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땅의 백성으로 세금을 내야 될 때는 세금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영적 의무도 감당해서 제사하는 자리 또 절기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육적 영적 질병을 고치시는 긍휼의 마음도 항상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의 온갖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호소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성전을 향해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지의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가지는 제도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인 예수를 깨닫게 하려고 참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셨습니다. 곳곳마다 복음 전하며 혹은 함께 논쟁하며 그들에게 진리를 깨우쳐주기에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대적했고요. 기득권자들은 자기의 가진 권리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논쟁하며 마음을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층이 변해야 변화가 더 손쉬워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변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계셨지만 그의 사역의 범위는 그가 거하고 있는 유대 땅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을 다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의 변화가 최우선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을 변화시키기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 변화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일어날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복 있게 만드는 것,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애쓰며 그 자리를 선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선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한 곳을 복되게 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동일한 사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똑같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일합니다. 자, 예수님만큼 자주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경우는요 좀 오해받기 쉽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은 맨 이방 땅만 돌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구나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동료들과 대립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과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 사역의 방향을 아예 선포하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꾸준히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마땅히 전할 것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기에 나는 이방으로 향한다. 유대인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꺼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 동족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거기 가 있었어요. 바울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표현됩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이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와 친척, 동료들을 위해서 크게 근심하는 마음이 심해서 나는 저주받고 끊어질지라도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면 모세와 동일한 이야기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 동족들은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런 마음이 말로 표현하지만 참 쉽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특심했습니다. 그는 이방 출신이었어요. 태어난 곳이 다소라는 지방, 이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의 가정은 아마 크게 유복한 가정임이 분명합니다. 권세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비가 바울을 철저한 유대인으로 키웠습니다. 바리새파로 율법을 전수받게 했습니다. 또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이 말해서 배우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유대 최고의 지석인으로 훈련받았죠. 그러니까 그의 가정 자체가 탁월한 민족주의자였고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언제 이 생각들이 변화됩니까?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그의 나라 사랑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애국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방이 선교한다고 해서 나라를 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범위의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방인에게로 가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이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깨달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좋은 나라가 되고 경건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보고 시기가 나지 않겠느냐.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질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결단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길이겠구나. 그러면서 그는요, 자기 자신부터 변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갖 것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의 사도된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오던 형식과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집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증인되어서 이방 땅 곳곳마다 복음 전하여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유대인들도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확신했어요. 자기 민족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이방에 선교를 행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아유 전도 좀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이런 권면을 하면요, 아유 우리 집안 식구도 예수 안 믿는데 뭔 전도를 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적용이에요. 전도를 합니다.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걸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이웃을, 가까운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충만한 생활, 경건한 생활, 풍성한 생활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식구들이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도 전도는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선교를 강조하면 어떤 분 그래요. 아유, 우리 민족 보고받아 안 되고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까이 많은데 뭘 외국까지 나가요? 그런 분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열심으로 복음 전하여서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땅 예수 믿다가 돌아선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계속돼야 됩니다. 교회가 이전보다 더 성장하지 않고 주춤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더 열심히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늦게 예수 믿은 이방인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을 더 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위해 살 때 결국 나도 좋아지는 거죠. 나라 사랑만큼 열방과 세계를 돌아보며 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이란 말의 핵심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뭐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랑이란 말은요 결국 이웃사람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의 범위 가운데 우리 국가가 속한 나라도, 나라에 가까이 있는 이방 나라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맹목적인 애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더 큰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나라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요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우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지만 그 하나님 사랑과 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애국 애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도 섬기는 것 다 포함되는 거죠. 레위기에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까이 있는 이웃이 원수 같은 친구들도 있어요. 동포가 오히려 더 원망할 만한 짓을 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제일 많이 다투는 게 짝이에요. 저 맨 끝에 있는 애랑 잘 안 싸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 싸우죠. 근데 성경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을 너 자신과 같이 해라. 원수 같아도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바로 위쪽에 툭하면 핵 만들고 미사일 쏘고 험한 말 내뱉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지만 참 사랑하기 힘들지만 사랑해야 됩니다. 툭하면 역사를 왜곡하고 엉뚱한 짓 하는 중국, 일본 같은 나라 어떻습니까? 그 친구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아, 참 어려워요. 말하고도 제가 실천 못할 때가 돼서. 누가복음 10장 36, 37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 시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일본에 핵발전소가 커지게 할 때 열심히 도와줬어요. 근데 도와준 나라 명단에 한 것만 쏙 빼고서 발표하는 게 일본이에요. 그래도 도와줘야 돼요. 중국이 온갖 전염병의 온상지라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섬겨줘야 돼요. 참 말하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나온 말인데 이웃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고 원수의 관계를 넘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품고
정말로 힘들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오늘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은 어떻습니까? 이 성찬을 할 때에 우리가 가족과 지역과 이거의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장소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 어디서든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성찬하는 그곳은 우리의 한 식구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죠. 우린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이 이렇게 이런 이 좋은 성경 말씀을 갖고 있었던 나라 유대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이죠. 주변 나라와 전쟁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해서는 보복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보복하면 또 맞보복할 텐데 이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그날을 보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누가 옳은 거야? 퀘스천 마크가 주어지잖아요. 도대체 나라의 개념은 어디까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이 있었습니다. 쫓겨났어요. 2000년을 유랑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 무주공산 같은 나라에 들어와도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해요. 아니야, 옛날에 우리가 살았어. 내 땅이야.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뭐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물론 자료들을 보니까요. 그런 판단이 있어요. 1차, 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에 그때 그 외교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공인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땅 내놔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벨포서는 이전부터 유대인들이 가서 거주하면서 땅을 비싼 돈 주고 사서 땅을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돈 주고 산 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땅이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도 이주해서 자꾸 옆에 붙어가지고요 이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수천 년 산 사람은 아주 소수고요 대부분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 들어온 이후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집단적 알박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총칼로 죽이고 뺏는 게 맞습니까? 아니 그랬다고 보복해서 민간 납치하고 아이를 죽이고 이게 맞습니까? 이거 볼 때 이 해답이 없어요. 대답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고민하다 대답이 뭐냐면 예수 믿어야 해결되겠다. 예수 믿어야 해결되겠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민족의 경계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당하면 보복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 중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으로 녹여내는 사랑이 있으면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외교관이 외교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협정으로 될까요? 몇 번 협정했는데 깨졌다고요. 이스라엘만의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용서하고 그대로 품어줄 수 있을까요? 그 간사한 일본 나라를 품을 수 있을까요? 힘세다고 늘 깡패노릇 하는 중국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노력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이 경계를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을 때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경계가 넓어져서 이방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주변, 내 가까이인데도 기도하지만 경계를 넘어서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 나라 위에 기도하여서 주님의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놀라운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